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 예배에 함께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주간 예배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또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괜찮으시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해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해 주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내뱉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그냥 부르는 찬양이 되지 않고 주님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온몸을 거쳐오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 걸어가는 거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내가 믿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것입니다. 그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새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모든 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게 주시라. 나는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놓아가는 예배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좁고 멀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전하시는 장학일 단원 담임 목사님과 또 듣는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